안녕하세요. 신경계 의학지식과 뇌과학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제가 공지 드렸었는데요. 오늘 파킨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이상운동질환 전공하신 신경과 전문의 김경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이태규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예, 손유리 선생님이랑은 이제 외국 선후배 사이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면으로 이렇게 유튜브 예,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파킨슨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중요한 건 후반부에 나오니까 이게 파킨슨은 그 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나나 주변 사람들이 파킨슨병이 없으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단순히 뭐 떨리는 병 이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제가 오늘 질문 한번 쏟아내 보겠습니다. 네. 아유 부담스러워. 그 시작하면서 이 분류를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고도 하고 파킨슨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주신 대로 이제 파킨슨증,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파킨슨이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파킨슨 병, 이제 영어로는 파킨슨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신드롬이 있고 디지즈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증후군이냐 아니면 병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킨슨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총 6가지의 운동 증상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이제 안정시 떨림. 네. 이제 팔다리를 가만히 놓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네. 그런 떨림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서동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행동이 느려지는 걸 얘기하죠. 행동이 느려지거나 네. 아니면 행동의 범위를 이제 뭔가 행동 반복된 행동을 할수록 행동의 크기가 작아지는 네. 그런 증상이 있는지 그걸 네. 서동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경직 이제 팔다리를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부드럽고 이제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네. 저항이 걸리는 그런 증상 그다음에 자세가 이제 불안정해서 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자세가 좀 구부정해지는지 그다음에 보행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행 동결이라고 해서 걷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이게 발이 잘 떨어지지 않고 땅에 붙어 있는 이 증상 이렇게 이제 6가지 이제 중에 두 가지 이상 있으면서 이제 안정시 떨림이나 서동증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이걸 파킨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이제 파킨슨 병이 됩니다. 네. 이제 파킨슨 병의 그 정확한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 중뇌란 부분이 있는데 네. 중뇌에 있는 흑색질이란 부위에 네. 도파민 세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파민 세포가 사멸이 되고 그 자리에 레비소체라는 이제 네. 병리적 소견이 이제 그렇게 관찰이 되는 그런 상황을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킨슨 병을 이제 이 중뇌 이쪽에 있는 도파민 세포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쪽 도파민 세포가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주요 운동 증상이 파킨슨 증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크게 파킨슨 증후군이 있고 거기서 가장 흔한 거는 파킨슨 병인데 예. 파킨슨 병은 이제 중뇌에 예. 또 이제 루이바디가 침착이 되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병이다. 쉽게 예. 이렇게 알고 그렇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 병이라고 확진을 하려면은 이제 그런 병리적인 소견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부검을 하고 나서 네. 그쪽에 이제 그런 파킨슨 병에 합당한 병리 소견이 있다. 그걸 가지고 아 이분은 파킨슨 병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살아생전에 이제 치료를 그쵸. 진단을 잘하고 네. 치료를 잘 해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동증을 볼 때 병원에서 이렇게 그렇죠. 뭐 주먹을 쥐어보세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네, 환자분들 이렇게. 네. 이제 외래에 오시면 저희가 네. 항상 많이 시키는 게 네. 이제 그 손 이제 반짝반짝 해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네,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톡톡톡톡 이렇게 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분들도. 네, 막 예. 따라 해보시고 예. 이걸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한 10번 네. 정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댁에서 이제 아 괜히 이제 이거 했다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도 하는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아 나 파킨슨병 아닌가 그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파킨슨병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임상적인 진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분한테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이 파킨슨병으로 의심되는 이 파킨슨 증상이 왜 생겼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라든지 PET 검사라든지 다른 다양한 혈액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이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파킨슨 병이지만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파킨슨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퇴행성 질환 중에 이제 파킨슨 증상 이외에도 네. 다른 이제 부가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네. 퇴행성 네. 질환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성 파킨슨증 특히 네. 대표적인 게 혈관성 파킨슨증이 될 건데 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혈관성 파킨슨증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의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특히 운동 조절을 하는 이제 뇌 구조물이 망가져서 파킨슨 증상과 비슷한 파킨슨병과 비슷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뭐 구조적인 이제 파킨슨병과 파킨슨 플러스에서 대비되는 그런 구조적인 그 뇌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2차성 파킨슨, 혈관성 파킨슨병, 파킨슨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뇌혈관 질환의 소견이 있는지 그런 구조적인 병변이나 구조적인 차이를 보기 위해서 네. MRI를 이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E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랑은 조금 다릅니다. MRI에서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뇌의 구조적인 변화 이제 그런 거를 보고자 한다면은 PET 검사 내지는 SPEC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CIT PET 내지는 CIT SPECT 검사를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제 그런 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 활동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제 파킨슨 이제 진찰을 했을 때 네. 파킨슨병 아 이분은 정말 파킨슨병이 확실하다. 네. 이제 그렇게 증상도 파킨슨병 내 파킨슨 증상 중에 합당한 증상이 있고 머리 MRI에서 파킨슨 뭐 플러스라든지 뭐 혈관성 파킨슨증을 의심할 만한 그런 소견이 없고 네. 증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굳이 CIT PET나 CIT-SPECT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이제 PET나 SPECT를 이제 진행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 이분이 뭔가 이제 증상은 있는데 이게 파킨슨병인지 아니면은 약물 유발이나 아니면 2차성 파킨슨병 이제 뭐 혈관성 파킨슨증인지 이게 좀 확실하지 않을 때 네. 이제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해계학적인 스펙트나 PET 네. 검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우리가 사실 뇌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치매 파킨슨이니까 파킨슨이 드물지는 않거든요. 근데 치매라는 거는 다 위험인자라는 게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도 뭐 일단 고령, 뭐 여성 호르몬, 당뇨, 혈압, 비만,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인자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것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파킨슨병은 이렇게 원인이 명확하다던가 아니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라는 게 있을까요? 그 파킨슨병을 이제 정식 명칭으로 하면은 idiopathic 네. Parkinson disease입니다. 네, 네. 이디오패틱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특발성, 네. 원인이 별 원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파킨슨병 환자도 한 15% 정도에서는 좀 네. 가족력이 있는 걸로 네.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조기 발병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가족력이 좀 더 흔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유전자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전공의 때는 열 몇 개밖에 없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그거 막 파크 뭐 135 막 외웠었는데 지금은 제가, 예, 최근에 찾아보니까 21개
가지인가 아. 이제 밝혀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는 이제 그렇게 날이 갈수록 이제 좀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옛날 보고인데 이제 네. 도시에서보다는 시골에서 좀 파킨슨병이 좀 많이 생긴다는 그런 네, 보고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생기느냐 이제 네. 그거를 찾아봤더니 이제 그런 시골에서 그런 네. 우물물에 있는 섞여 있는 농약이나 신경 독소를 이제 우물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그렇게 발생을 한 걸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무하마드 알리 그렇죠 예 이제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그 애틀랜타 올림픽 마지막 성화 방송할 때 막 아직까지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런 반복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만성적인 그런 외상 이후에도 그런 파킨슨병이랑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만성적인 외상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네. 예, 네. 그 담배 피는 분보다는 담배 안 피는 분들이 파킨슨이 좀 더 잘 생기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뭐 담배 있는 성분이 이제 그런 파킨슨을 예방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좀 분분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전공의 때 이제 저희 그 서울대병원에 있는 전범석 교수님께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담배를 이제 좀 싫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담배를 좋아하는 분보다는 좀 담배를 싫어하고 좀 리스크 테이킹 같은 걸 좀 안 하는 그런 네, 분들이 네.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좀 도파민이 조금 이제 그렇게 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파킨슨이 좀 더 잘 생기지 않느냐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확률상 네.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예전에는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가 조금 그 파킨슨의 위험이 조금 낮다는 보고들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PD는 벌써부터 자기가 파킨슨병인지 안 걸린다 생각하는데 담배 태우면 뇌졸중 때문에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